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즉시 배포된 규탄 성명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간호법이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규모 집회 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하겠습니다. 협회는 내일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의제로 학력 제한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재정법안의 부대 의견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안에 대해 협회는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